더 이상의 올려병은 없다. 트랙션 아이레이싱 까레라 컵 제2라운드 몬짜 그랑프리 몬짜 경기 지금 예선전 시작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현재 6분 20초 정도를 남았는 시점에서 지금 뭐 가장 빠른 기록은 현재복 선수의 54초 464 기록이고요. 그리고 2등의 박민 선수 54초 62입니다. 그리고 현재 윤주혁 선수가 3등이고요. 4등에는 강철균 선수입니다. 5등에는 이찬민 그리고 6등에 이동겸 그리고 7등에 안효상 선수고요. 8등에 정수석 그리고 9등에 윤석영 10등에 정규섭 오늘 또 정씨가 또 많아요. 오늘따라 또 11등에 성기주 선수고요. 12등에 정종필 선수 박종대 14등에 이준우 선수 그리고 채케시 선수 이렇게 해서 오늘 총 15분이 오늘 경기 참가를 합니다. 지난주보다 아무래도 참가자는 조금 이제 개막전보다 조금 이제 줄어들었는데 지금 오늘 경기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경기 예상이 되는 게 지금 54초대가 3명이고요 55초대가 3명 그리고 56초대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등까지 56초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1등과의 선두권의 갭 차이가 1초, 2초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라서 특히 여기 슬립스트림, 드래프팅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몬짜 코스이기 때문에 뭐 메인 스트레이트 아니면 백 스트레이트 뭐 아스카리 지나고 파라볼카 지나고 충분히 앞차를 추격하면서 공기 저항을 줄이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추월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추월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또 단점은 또 이 몬짜 서킷의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1코너 시케인 이게 참 단점이라고 하긴 그런데 사고가 굉장히 많은 나는 곳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코너에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나가는 것까지 좋은데 브레이킹해서 브레이킹의 미스가 발생을 한다면 뭐 약간의 그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1코너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월을 위해서는 아스카리 파라볼카 이 마지막 코너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끌고 와서 결국 추월하는 정확한 포인트는 이 스트레이트에서 추월하고 그 추월을 지키는 포인트는 1코너거든요. 1코너를 어떻게 공략하는에 따라서 내가 정확하게 깔끔하게 추월을 할지 아니면 지저분하게 경기가 이어질지 이런 거의 차이라서 딱 이 아스카리 파라볼카 1코너 CK까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추월이 쉽게 일어날 수는 없어요. 뭐 아스카리 전코너에서 슬립 타고 뭐 아스카리에서 뭐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런 상황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확실한 추월 포인트는 메인 스트레이트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경기 총 15분 예, 참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는 화면은 이제 가장 아 그쵸 그렇지만 오늘 이 차량 이 카레라 이 루프 차량 이 차량이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게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차량 지금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이 대회 차량은 트랙션과 ABS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핀 차량의 그 그립을 잃고 차가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얼만큼 선수분들이 꾸준하게 30분 내내 실수 없이 달릴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남은 시간 2분 30초 정도 남았고요. 잠깐 상품의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오늘 경기는 이제 9시부터 연습 세션이 시작을 해서 이제 10시까지 연습 세션이 있었고 10시부터 지금 10시 20분까지 예선 이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결승 30분 경기로 예,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인스 리미트는 20회고요. 그리고 퀵픽스 2회가 진행이 되고 지금 지난 라운드에서는 이제 데이토나 인터내셔널 스피드웨이로 시작을 해서 오늘 몬짜 그리고 다음 주 3전 서밋 포인트 레이스웨이 그리고 브랜드 엣지 그다음에 질빌러브 그 스파 야간 경기로 총 6라운드로 예, 치루어집니다. 오늘도 연료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피트 한 번쯤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 피트를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경기 변수가 또 발생할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 피트 전략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왔었는데 좀 빠르게 피트를 들어가는 차량과 좀 늦게 들어가는 차량 그리고 반반씩 들어가는 차량 이렇게 과연 세 부류로 나오실 만큼 굉장히 다양하게 피트 전략이 이루어졌었는데 좀 오늘도 충분히 그런 경기 그런 피트 전략 굉장히 기대해 볼만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랩타임이 사실 이제 0.3초 뭐 이 정도 1초 이내면 충분히 배틀 할 수 있는 그런 앞 차량을 추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좀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단 주의할 거는 첫 코너 시작하자마자 첫 코너 사고만 피해 간다면 나머지는 굉장히 깔끔한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첫 코너 사고 언제나 뭐 피해 간다고 장담은 못 하겠어요. 사실 굉장히 이 첫 코너 그런 시케인이 굉장히 이제 좀 깊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언제나 뭐 타 게임도 그렇고 몬자 1코너는 실제 F1 대회에서도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 스타트 때 굉장히 많이 사고가 나는 코스고요. 지금 딱 봐도 굉장히 이 코스 자체가 S자가 엄청 깊거든요. 이 부분을 서로 양보 있게 또 지나가고 깔끔하게 진행된다면 오늘 경기 굉장히 또 수준 높은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선전 한 20초 정도가 남았고 대부분 선수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렇게 해서 순위가 예, 결정이 나네요. 예, 한 20초 남았는데 현재복 박민, 윤주혁, 강철균, 이준우, 이찬미, 이동경, 안효상, 정수석, 윤석영, 그다음에 정주섭, 성기주, 정종필, 박종대, 최캐시 선수 순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드 정렬을 해주셨다는 거는 여전히 이제 현재복 선수의 폴트인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박민, 윤주영, 뭐 강철규 선수들이 얼만큼 압박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또 승부이 되고 사실 이제 1등은 조금 정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워낙 또 많은 워낙 빠른 페이스를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생각이 되긴 하지만 또 경기는 또 까봐야 알잖아요. 사실 초반에 또 사고 날 확률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다른 새로운 인물이 조금 더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재밌는 장면이 좀 그려줬으면 예, 또 좋을 듯 합니다. 투표는 뭐 일단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오늘 참가는 좀 저조하긴 한데 아무래도 투표는 이제 현재복님과 안효상님에 조금 많이 투표가 좀 많이 갈렸네요. 그쵸, 퀄리가 다가 아니죠. 공경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자, 뭐 잠깐 쉬는 타임 동안 이제 오늘 경기 이제 포르쉐 GT3컵이고요 오늘 몬자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자, 오늘도 이 리그를 스폰해주시는 한국 최고의 모터스포츠 잡지 트랙션 매거진 고성능 차량 휠 제조업체 헨즈 코퍼레이션 그리고 스포츠 드라이빙 매니저 등 더 베스트랩 그리고 리얼 레이싱 시뮬레이터 GT기어 그리고 삼랑자의 필수품 스웨거 그리고 맞춤 셔츠 전문업체 세르타에서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총 상금이 100만원이 넘어요. 이번에 굉장히 그 GT기어 쪽에서는 이거 거의 한 30-40만원 가량의 그런 그 SQ1.5 파나텍 시프터까지 1등 상금으로 상품으로 내걸 만큼 굉장히 이제 규모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굉장히 또 기대되는 예, 경기이기도 합니다. 첫 코너가 어쨌든 가장 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잠시 1분 10초 뒤에 예, 경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 저도 목말라 잠깐 물 한 잔 뜨고 와야 되겠네요. 자, 이제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이고 아무래도 현재복 선수가 조금 많이 앞서가는 가운데 오늘 경기가 좀 치러질 것 같은데요. 지금 2, 3, 4등이 굉장히 또 박빙이기 때문에 2, 3, 4등 또 재미가 굉장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중위권 배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추월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곳이 이제 여기 이 몬자 서킷이거든요. 굉장히 그 직선주랑 굉장히 길기 때문에 추월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경기 시작합니다. 자, 스타트. 자, 불이 들어왔고요. 자, 그린신 올라오고 스타트 됐습니다. 현재복 선수 스타트 굉장히 좋았는데요. 쭉 치고 나가면서 첫 코너만 잘 돌아 나간다면 뭐 무난하게 예, 지나가겠죠. 자, 좀 많은 차량들이 좀 1코너에서 사고 없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검은색 차량이 사고가 발생했고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복 선수는 쭉 치고 나갑니다. 아, 지금 박종대 선 지금 누구 차였죠, 방금? 아, 지금 피트 정수석 선수. 아, 지금 이게 최캐시 선수가 갑자기 차가 미끌리면서 아, 초반에 대형 사고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초반 사고만 바로 다시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했는데요. 여기서 가다가 갑자기 차가 미끄러졌네요. 아, 미끄러지면서 예, 이건 본인의 자멸로 인해서 예, 다른 차들까지 말리면서 오늘 이렇게 또 사고 발생을 한 듯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현재복 선수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가고요. 현재 2등의 윤지혁, 3등의 박미, 4등의 이동겸 선수, 그리고 바로 뒤따라서 이찬민 선수까지 오늘 경기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투이는 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자, 일단은 그 중반, 아, 지금 아스카리에서 코스아웃 하는 차량들이 아, 속출을 했네요. 아스카리에서 역시나 잠깐 말했죠. 아스카리 파라볼카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약간의 코스아웃 하는 예, 차량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고요. 자, 여기 성기주 선수 그리고 윤석영 선수 간의 또 9등 10등 간의 배틀도 또 재밌게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영 선수가 9등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안효상 선수가 지금 이찬민 선수인가요? 이동겸 선수 추월하면서 5등으로 올라갑니다. 야, 역시 굉장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안효상 선수네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강철균, 정종필 선수가 또 바짝 따라가고 있고요. 좀 1코너까지 또 쭉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성기주 선수도 오늘 파란색 134번 차례 성기주 선수도 지금 윤석영 선수를 바짝 또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인쪽 노려봅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나란히 일단 가보는데요. 안쪽으로 파고 들었기 때문에 성기주 앞질러 갑니까? 그렇지만 아웃라인에서 다시 한번 라인이 바뀌기 때문에 윤석영 지지 않습니다. 브레이킹 하면서 아, 결국 성기주 추월 성공하네요. 야, 여기서 아, 그렇지만 아, 이게 추월이 아니었네요. 추월이 성공하는 듯 했지만 브레이킹이 늦었었네요. 늦으면서 다시 한번 윤석영 선수가 디펜스 성공하면서 8등으로 순위가 상승이 됐습니다. 아, 오늘 벌써 정수석 선수 그리고 이준우 선수가 리타이어하는 상황이고요. 야, 그 재밌는 모습, 재밌는 배틀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아, 다음에 보죠. 추월 장면 다시 찾아보려고 했었으나 조금 이제 오래 걸려서. 아, 지금 성기주 선수 흔들리네요. 흔들립니다. 아, 지금 여기 아스카리에서도 실수했죠. 아, 지금 페이스 완전 말렸어요. 이거는 뭐 사실 이제 실력이 조금 많이 처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전히 1등으로는 현재복 선수가 예,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카넘버 1번에 1등 현재복 선수입니다. 이번 올해 KSF K3 쿱 경기에서도 예, 마지막 한 라운드를 달리기도 전에 챔피언을 확정지었던 이 현재복 선수인데 실제 레이스에서도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아이레이싱 리그에서도 지난주에 그런 실수를 예, 회복하는 듯한 예,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쭉쭉 치고 나가면서 1등으로 탈락 나가고 있습니다. 야, 아쉽게도 오늘 강동우 선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을 하는 관계로 이 강동우 현재복의 배틀은 볼 수 없지만 지금 강동우 선수는 또 앞서 이 경기 전에 또 이런 말을 했거든요. 현재복 선수 우승했으면 좋겠다. 현재복 선수 우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경기 전에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러는 이유도 사실 뭐 실력 면에서는 충분히 당연한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현재 회복 선수가 우승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뭐 누가 봐도 이게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고 사실 강동우 선수의 그런 의견에는 한 가지 또 강동우 선수만의 그런 계산된 심리가 있습니다. 계산된 이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 회복 선수가 지난주 그랑프리 완전히 순위가 굉장히 하락 밑에 하위권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현재 회복 선수 1등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강동우 선수하고 오늘 참가를 안 한 강동우 선수하고 그 포인트 차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다른 뭐 박민 선수나 다른 선수가 참가를 가져간다면 그 갭이 굉장히 좀 클 수 있는데 이 현재벽 선수가 1등을 가져가야지만 본인도 다시 한번 선두권 오늘 경기를 참가 못했지만 선두권 이제 해볼 수 있다 이런 계산까지 판단을 해서 현재벽 선수가 1등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자 어찌 됐든 지금 현재 가장 빠른 기록은 이제 현재벽 그리고 2등의 윤주혁 선수가 오늘 또. 또 오랜만에 보는 뉴페이스 아니면 뉴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등의 박민 그리고 4등의 이찬민 선수고요. 5등의 안효상 선수 그리고 6등의 강철균 그리고 정종필 그리고 윤석영 그리고 성기주 그다음에 박종대 정주섭 그 12등의 이동겸 그다음에 최캐씨 오늘 초반에 그 사고를 일으킨 체케지 선수 그리고 정수석 선수 이렇게 해서 총 지금 이준우 선수는 리타이어를 한 것 같고요. 총 14대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경기 이제 한 7분 정도 지났고 사실 이게 좀 배틀이 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었는데 항상 제가 말한 거 반대로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아 오늘 경기는 배틀이 없이 그냥 좀 질질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했는 경우에서는 배틀이 엄청나게 막 나오고 막 장난 아닌 막 경기 진짜 막 베스트 경기 나왔는데 아 오늘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배틀 굉장히 또 기대된다 이랬었는데 아 사실 배틀 별로 안 나오네요. 분명히 이게 편차가 조금 있는 듯합니다. 이 분명히 슬립스트림만 나온다면 앞차를 붙어갈 수만 있다면 분명히 추월 쇼라든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 더 기대되는 거는 오늘 그 무조건 연료 제한이 있기 때문에 피트를 한 번쯤은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이 오늘 경기 좀 재밌게 또 펼쳐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강철균 선수가 5등의 안효장 선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스카리 코스 지나면서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완전 다 붙었어요. 이거는 뭐 지금 얼추 각이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메인 스트레이트 지나가는데요. 이게 드래프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아 지금 안효상 선수가 일단은 지지 않습니다. 지금 브레이킹을 조금씩 늦게 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안쪽을 찔러보는 강철균 이야 여기서 되네요. 아 분명히 채팅창이 안된다고 했었는데 아 추월이 됩니다. 여기서 야 브레이킹 조절을 통해서 추월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인쪽을 노려보는 안효상 선수 이러면 다시 한번 재추월 될 수 있거든요. 자 5등 6등 재밌는 경기 재밌는 배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디펜스 성공하는 안효상 선수네요. 야 이거 안효상 선수가 어쩌면 심리전을 건 걸 수도 있어요. 1코너 잠깐 내주고 그 다음에 바로 붙어갈 생각으로 여기서 추월할 생각으로 잠깐 내준 이런 약간 그 고차원적인 한 번 더 생각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의 실수를 범했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선두권 앞자리는 안효상 선수가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철균 선수의 압박이 굉장히 무서운데 매서운 지금 압박이거든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지나가서 아스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스카리 코는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또 한번 추월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경합 굉장히 수준 높은 경합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강철균 안효상 아 굉장히 재밌는 배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 차이는 지금 스트레이트에서 지금 안효상 선수가 조금 더 빠른 듯한데요. 이제 앞차를 붙어감에도 불구하고 나란히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거 윙 각도 차이가 세팅 차이가 조금 존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코너 다시 한번 돌아 나가면서 다시 한번 그림
만들어 볼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앞에 있는 선 앞에 있는 안효사, 뒤에 있는 강철균 선수입니다. 맞죠? 지금 스트레이트에서 확실히 속도가 조금 밀리거든요. 강철균 선수가 아까랑 똑같이 안쪽으로 야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추월 성공합니다. 와, 이번에는 강철균 선수가 1코너 추월 성공하면서 뭐 더 이상 할 말 없게 뭐 실력으로 깔끔하게 추월했네요. 이건 확실했던 추월이었죠. 똑같이 안효상 선수 약간 흔들릴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6등 기록도 뭐 나쁜 기록은 아니기 때문에. 아, 지금 박종대 성기주 어, 여기 재밌는 배틀. 아, 그래, 먼저, 아! 여기서, 제캐시! 23번의 제캐시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아,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아, 이게 지금. 일단은 정주 선수 10등으로 복귀를 합니다. 아, 이거 지금 사고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해보도록 하죠. 아, 이거 15초 전으로 봐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웃랩으로 나오다가, 지금 피트하고 아웃랩으로 나오다가, 지금 비켜주려고 하다가 차를 너무 많이 꺾는 바람에 잔디를 밟고, 오히려 지금 두 대 차량을 가격하는, 예. 아, 이게 지금, 운전 미숙이죠, 이거는. 아, 이렇게 사고가 또 크게 또 났네요. 지금 이제 선두권 분들, 이제 후미권 분들은 먼저 피트 타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지금 여전히 선두는 현재 뭐 2등의 박민 선수, 그리고 이찬민, 그리고 강철균, 그 다음에 종필, 그 다음에 윤주혁 선수는 지금 피트 들어왔고요. 그리고 안효상 선수도 피트, 지금 윤석윤 선수도 피트, 지금 성기윤 선수는 이제 피트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 선수들이 지금 피트를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반도 안 달린 시점에서 빠르게 먼저 피트를 들어왔네요. 여전히 지금 현재복 선수, 지금 박민, 이찬민, 강철균, 정종필 선수는 지금 피트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안효상 선수가 지금 승부를 건 겁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게 지금 안효상 선수가 추월 당하자마자, 강철균 선수한테 추월 당하자마자 바로 피트를 들어갔다는 거는 그래서 피트 싸움 한번 걸어보겠다 이런 판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이 승부수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가. 분명히 근데 그 전에 지금 강철균 선수의 페이스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굉장히 빠른 페이스였기 때문에 지금 강경수 피트하고 나왔을 때 안효 선수가 앞으로 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 사실 좀 약간 의문이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좀 봐야 되겠죠. 언더컷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고요. 사실 기름 양은 지금 피트, 이번 피트냐 다음 피트냐 아니면 기름을 조금 더 좀 더 뒤까지 끌고 가느냐, 굉장히 이 경기 시작 10분에서 20분 사이에 피트를 거의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지난주 경기를 참고하자면 10분에서 20분까지 다양하게 피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서너 바퀴 정도의 그런 피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뭐 현재복 선수는 뭐 1등이고요. 현재복 선수 아직 피트하지 않고 한 바퀴 더 주행을 합니다. 박민 선수도 더 주행을 하고요. 이찬민 선수는 피트 들어왔네요. 강철균 선수는 어떻게 되죠? 강철균 선수는 더 달립니다. 일단은 조금 더 끌어봅니다. 랩타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찬민 선수 핏, 그리고 정종필 선수는 피트 들어가네요. 정종필 선수 피트.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피트 안 하신 인원은 이제 현재보 때문에 박민, 강철균 선수 뿐입니다. 이 세 선수만 지금 피트를 안 했고요. 나머지 선수는 이제 피트를 한 상황이죠. 지금 강철균 선수 3등으로 지금 아직 피트하지 않은 상황에서 철균님도 지금 차량 앞부분에 보면 차이 데미지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지금 분명 앞에 지금 데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찬민! 자, 이찬민! 아, 여기 카운보 8번에 이찬민 윤주혁! 야, 여기서 순위 변동이 일어났네요. 아웃랩 하던 이찬민 선수가 결국 윤주혁 선수를 추월하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앞질러 가는 윤주혁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윤석영, 정종필인가요? 아, 윤석영 선수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야, 여기서도 지금 피트 싸움 때문에 순위 변동이 조금씩 지금 발생을 합니다. 아, 여기도 재밌는 관계 좀 많이 나오네요. 어, 더 달립니까? 어, 현재복, 노브레이크 현재복 더 주행합니다. 아직 피트 안 해요. 조금 더 끕니다. 지금 박민 선수도, 현재복 선수 피트 안 하니까 본인 또 다시 가죠. 지금 강철균 선수도 지금 피트를 안 들어갑니다. 지금 선두권 1, 2, 3등 피트 안 들어가고 계속 버텨요. 지금 연료가 어느 정도 지금 계속 버틸만 하다는 거거든요. 아, 지금 더 달립니다. 지금 나머지 선수분들은 딱 정확히 반반, 그러니까 타이어도 반, 뭐 기름, 연료량도 반, 반반으로 달린다 이런 작전이었고, 지금 페이스 상으로 좀 된다 보니까 조금 더 끌어서 최대한 랩타임을 끝까지 살리고 그 이후에 피트를 하겠다 이런 작전이거든요. 지금 1, 2, 3등의 작전이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선두 차량이 피트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박민 선수나 강균 선수가 더 달리는 걸 수도 있고요. 자, 성기주 선수가 이제 윤석영 선수 다시 한번 압박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초반에 그 배틀, 성기주 윤석영 배틀 또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이찬민 윤주영, 여기도 배틀이 굉장히 바짝 따라가고 있는데요. 쭉쭉 붙어가지만 조금 이제 힘든 부분은 있겠죠. 아, 그리고 제가 또 여러 군데를 체킹하다 보면 미처 배틀 구간 이런 경합 구간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밑에 하단에 나오는 이 커렌트 스탠딩을 보고 또 경합적인 경합되는 구간이 있으면 또 채팅창으로 알려주시면 또 그 부분을 또 찾아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도와주시면 또 재밌게 또 같이 잡으면서, 화면 잡으면서 보면 재밌겠죠. 자, 어쨌든 지금 7등, 8등 간의 배틀이 지금 펼쳐졌는데요. 어, 지금 초반에 첫 번째는 성기 선수가 한번 졌거든요. 윤석현 선수 압박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이찬민 선수도 지금 윤주혁 선수를 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0.5초 간격이거든요. 아, 지금 오늘 경기도 굉장히 재밌네요. 진짜 짜릿짜릿한 배틀이 펼쳐지고 있고, 아, 지금 이찬민 선수는 윤주혁 선수가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붙었어요. 성기주, 성기주 윤석영 붙었어요. 성기주 앞질러 가면서 그저 다시 한번 윤석영 안쪽으로 다시 한번 노려보는데요. 와, 이거 약간 물렸거든요. 약간 뒤쪽으로 들어가고 다시 한번 슬립 붙고 메인 스트레이트 지나간다면, 와, 일단 아스카리에서 탈출할 때 속도가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추월이 됐고, 그 미스를 바로 캐치하면서 윤석영 선수가 뒤를 붙어봤었으나 추월까지는 힘들었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슬립 붙으면서 쭉 아웃을 치고 나가는데, 지금 예, 윤석영 선수 차량이 조금 인터넷에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네요. 자, 어쨌든 첫 코너 막아서면서 성기준 선수 7등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박민 선수는 방금 이번 랩에 피트인 하고 이제 아웃했고요. 현재복 선수는 아직도 피트인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등의 강철균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아, 윤석영 선수 멀어지네요. 예, 윤석영 선수 예, 멀어집니다. 결국 성기주 선수의 후반 페이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랩타임이 처지네요. 아, 드디어 현재복 선수 피트 들어왔습니다. 지금 강철균 선수도 이번에 피트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강철균 선수도 이번에 피트, 그렇죠, 10분 남은 시점에서 지금 선두권 2등권 피트를 했고요. 그렇다는 건 지금 박민 선수하고의 관계인데요. 박민 선수하고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마지막 코너 돌아나가는 박민 선수고요. 지금 현재복 선수는 여기 아웃랩에 있습니다. 지금 강청희 선수도 같이 있고요. 자, 박민 선수, 아, 이거 현재복 선수는 일단 아웃랩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강철균 선수하고의 격차를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강철균, 박민. 아, 지금 뭐, 지금 강철균 선수 피트는 좀 많이 오래 걸리네. 이제 아웃랩 하면서, 강철균 선수, 이찬민 선수 뒤로, 예, 이찬민 선수 뒤로 들어갑니다. 이찬민 선수 뒤로 5등으로 예, 순위가 복귀를 했고요. 저는 선두는 현재복 선수, 그 다음에 박민, 윤주혁, 이찬민, 강철균, 정종필, 그리고 윤석영, 아 성기주 윤석영 여기 다시 한번 배틀 펼쳐졌습니다. 재추월에 성공했던 윤석영이에요. 야 여기 7등 8등 여기 오늘 끝내주게 배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쪽을 디펜스하고 있는 윤석영이고요. 자 인코너 인쪽 그리고 아웃쪽으로 바짝 물고 가는 아 그렇죠 메이저 컨택 사고 나면서 야 요거는 성기주 선수의 조금 무리했던 주행인 것 같기도 한데 아 일단 사고 발생하면서 일단 윤석영 선수가 일단은 7등을 예, 유지를 합니다. 여전히 뭐 선두는 현재복 선수고요. 2등에 박민, 윤주혁, 이찬민, 강철균, 정용필, 윤주혁, 성기주, 이동경, 안효상, 정수석, 박종대 선수 순으로 정주섭 선수는 오늘 뭐 실적인 것 같아요. 저 페널티 누적 실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캐시 선수도 이제 피트에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리그는 한국 최고의 모터스포츠 잡지 트랙션 매거진 리얼 레이싱 시뮬레이터 총판 GT기어 그리고 고성능 차량 휠 제조업체 헨즈 코퍼레이션 그 스포츠 드라이빙 맨날에 생긴 더 베스트랩 상남자의 필수품 스웨거 맞춤 셔츠 전문업체 세르타에서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좀 약간은 그 윤석영 선수와 성기 선수의 배틀이 조금 싱겁게 끝났어요. 첫 코너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약간 싱겁게 격차가 좀 벌어졌고요. 뭐 여전히 오늘 뭐 랩 리드 11랩 중에 11랩을 리드하고 있는 지금 현재복 선수고요. 박민 선수가 2등으로 예, 주행 중입니다. 그리고 윤주혁 선수가 3등이고 4등에 이찬민 선수 굉장히 또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철균 선수 아 여기서 뭔가요? 아 또 약간의 컨택 지금 백마크하고 약간의 컨택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5등으로 지금 강철균 선수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등에는 정종필 선수가 조용조용하게 6등이고요. 오늘 사건 사고 많이 냈던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림을 많이 잡아줬던 윤석영 선수가 이제 7등이고 지금 성기주 선수가 아까의 그 사고의 여파로 인해서 지금 윤석영 선수 따라가지 못하면서 3.2초 차를 예, 거리 내면서 8등으로 예, 주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9등에는 오늘 이동경 선수 사실 그 지난 K5 대회였죠. 지난 대회에서 굉장히 발군의 실력을 보여줬던 이동겸 선수인데 이번 시즌 와서 이 까레라에서는 적응을 조금 못하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순위가 막 좋지 못한 순위 좀 굉장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9등에는 이제 안효상 선수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동겸 선수 다시 한번 피트를 들어오면서 10등으로 네, 복귀를 합니다. 그 11등에는 정수석 그리고 박종대 선수가 주행 중에 있습니다. 아, 좀 카는 뭐 1번의 현재복 선수 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뭐 노브레이크 현재복이라고 또 이렇게 별명이 있는데 아, 오늘 뭐 실제 레이스 1등, 오늘 1등, 폴투인까지 뭐 깔끔하게 잡아 나가네요. 남은 시간 한 6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실상 지금 배틀이 진행되는 구간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약간 이제 격차가 다들 있었고 아 저 안효상 선수 이거 사고 났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 안효상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잘 돌아 나가다가 그러니까 좋았는데 두 번째 안쪽으로 너무 연속을 많이 파면서 꽝 박았네요. 아 이거 굉장히 또 치명적인데요. 아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한 안효상 선수입니다.
아, 다시 한번 바로 피트를 들어왔기 때문에 아 이거 뭐 거의 꼴찌 포기네요. 예, 결국 안윤호 선수 리타이어를 하면서 잘 달리다가 예, 리타이어를 했네요. 여전히 선두는 현재복 선수고요. 2등에 박민 선수, 그러면 윤주여, 이찬민, 그리고 강철균 선수, 그리고 정종필 선수, 네, 윤석영 선수입니다. 그 뒤에 성기 선수가 격차가 조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동경 선수가 또 가고 있고요. 아 오늘 15대로 시작을 했으나 지금 현재 트랙에 주행 중인 차량은 12대고요. 지금 그마저도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현재복 선수는 뭐 가장 엄청난 속도로 예, 주행을 하고 있죠. 뭐 주행 자체가 지금 패스트 스랩도 현재복 선수고요. 54초 228. 이 54초 228이라는 베스트 기록은 지금 퀄리파잉 기록보다 더 빠른 기록으로 보이는데요. 제 눈이 의심되는 엄청나게 빠른 패스트 스랩 기록입니다. 지금 54초대까지 기록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기록을 예, 세우면서 진행하고 있죠. 지금 박민 선수도 54초 7. 뭐 박민 선수랑 갭차가 0.5초를 더 빠른 패스트 스랩을 기록하면서 뭐 쭉쭉 벌려서 예, 2등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집니다. 남은 시간 한 3분 정도 남은 시점이고요. 방금 아까 안효상 선수 사고가 난 것처럼 이제 마지막까지 또 알 수 없는 게 또 레이스의 세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그렇죠. 아 이것도 근데 컨트롤 해내는 현재보 이게 약간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뭐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또 뭐 실수를 또 무마를 하네요. 현재 패스트 스랩 순위는 요즘 현재복 박민, 이찬민, 윤주혁 선수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확실히 실력 편차가 조금 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주행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게 주행을 하면서 점점 뒤차하고 간격을 벌리고 나가고 있는 현재복 선수입니다. 지금 윤주혁 선수가 지금 박민 선수를 계속 압박을 하는데요. 오 지금 1.8초까지 따라왔습니다. 이거 마지막에 윤주혁 선수 지금 2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번 바퀴 아니면 다음 바퀴가 마지막 바퀴가 될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아직 이거 알 수 없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앞에 카넘버 999번에 박민 선수거든요. 격차가 1.7초, 1.5초까지 간격이 줄었습니다. 이거 아직은 몰라요. 지금 랩타임이 얼만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라스트 랩, 지난 랩이 54초 4까지 그러면서 패스트 랩 기록하면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지난 랩 박민 선수 실수를 범하면서 56초까지 기록을 했고 그로 인해서 격차가 1초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실수를 한다면 충분히 사정구까지 들어올 수가 있고요. 아 실수했어요. 박민 실수했어요. 이거는 지금 역전 가능한 각인데요. 그렇죠. 안쪽으로 아웃쪽으로 들어오면서 윤주혁 2등으로 올라갑니다. 야 지금 박민 선수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야 여기서 남은 시간 1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아 이거 엄청 컸죠. 아 이거 뼈아픈 실수인데요. 사실상 순위 변동이 더 이상 없을까. 아 이게 성기수 선수 어떻게 된거죠. 자, 그 사이 성기주 선수 피트 들어왔네요. 아, 성기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성기주 선수 그냥 피트 들어왔네. 피트 이거 아마 연료량 체크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 피트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피트를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9등으로 순위 복귀합니다. 지금 박민 선수가 또 바짝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윤주혁 선수를 다시 한번 따라갈 수 있을지 이건 굉장히 의문이고요. 지금 남은 시간이 10초 정도, 15초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랩이 이번 랩 선두권 지금 10,
지금 현재복 선수의 랩이 마지막 랩인 것 같습니다. 앞차와 격차가 그렇게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번 마지막 랩 깃발 올라왔어요. 자, 이제 파이널 랩 들어왔고요. 현재복 선수는 뭐 앞차하고 굉장히 많은 격차를 벌리면서 뭐 무난하게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가장 지금 한 번 삐끗하면 바로 추월을 할 수 있는 지금 간격이거든요. 1.3초 차이입니다. 2등의 윤주혁, 3등의 박민이고요. 자, 여기서 일단 CK인 실수 없이 네, 지나갑니다. 자, 이제 아스카리 이제 파라볼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여기서 90도 코너, 이제 90도 코너 하나 더 돌면 이제 아스카리만 남았죠. 이제 아스카리에서 삐끗만 안 한다면 이 경기 결과는 거의 이제 결정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앞차가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 깔끔하게 안전하게 굉장히 격차가 멀어서 안전하게 들어가네요. 자, 현재복 선수가 마지막 코너 파라볼카 마지막 코너를 돌아 나오면서 이제 우승을 거의 확정 짓습니다. 마지막 코너 그렇죠, 피니시 통과를 하면서 현재복 선수 폴투인, 오늘도 폴투인 우승을 합니다. 아, 피니쉬 했어요. 자, 2등으로는 윤주혁 선수가 피니쉬를 하고요. 그리고 3등에는 박민 선수. 마지막에 실수가 굉장히 뼈아팠던 예, 박민 선수입니다. 너무 쉽게 손쉽게 내줘버렸거든요. 그리고 4등 이찬민 선수. 그리고 5등에는 강철균 선수가 예, 피니쉬를 합니다. 6등에 종필 선수. 격차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마지막 끝까지 예, 좀 복귀하는데 시간 조금 걸리네요. 6등의 종필 선수고요. 7등의 7등의 윤석영 선수입니다. 6등의 정종필, 7등의 윤석영, 8등의 이동겸 선수고요. 그다음에 성기주, 그다음에 정수석 그리고 박종대 선수 순입니다. 정종필 선수가 6등으로 예, 피니시했고 윤석영 선수가 7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동겸 선수가 현재 8등으로 피니시 중이고요. 자,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뭐 현재복 선수의 압도적인 뭐 폴투인 승리다라고 보일 정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두권 1등은 굉장히 좀 진 것 같고 중위권이 굉장히 그 10등권 안팎 그리고 그런 중위권 그리고 마지막 2등 3등 간의 배틀 굉장히 좀 짜릿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첫 코너에서 첫 스타트에서 그런 그 최캐시 선수의 사고를 해서 조금 이제 스타트가 조금 문제될 소진이 있었으나 그 외 부분에서는 큰 문제 이제 크게 없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아 물론 한 번 더의 약간의 자잘한 실수 있었고요. 이동겸 선수가 결국 8등으로 마무리가 되고 9등의 성기주 선수도 피니시를 하면서 오늘 경기 정수석 선수를 끝으로 해서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됩니다. 예, 현재보 그 다음에 윤주혁, 네, 박민, 이찬민, 강철균, 네, 정주섭, 윤석영, 이동겸, 성기주, 정수석, 박종대, 안유상, 정주섭, 채케씨, 이준우 선수 순으로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됩니다.